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언제부터 대체 왜 그러는지 남녀가 싸우듯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그래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싸운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저희는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뭐 여자분하고 싸우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비는 여자가 먼저 걸었어요. 일방적으로 남자 맞고 있었습니다. 맞고 있었는데 너무 맞고 있으면 억울하니까 우리가 반격을 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자들 그동안 계속 말없이 대꾸도 안 하고, 여자들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뭔가 요구하고 따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고 있어. 근데 계속 받아주니까 억울한 거야. 여자들은 점점 감은 갈수록 심해지고. 우리 왜 언제까지 팔아줘? 우리는 왜 자꾸 양보해줘야 되고, 먼저 사과해야 되고, 왜 숙여줘야 되고, 그 이슈 왜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는데.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서 사실 대단하게 남자들한테 요구하고 따지고 한거 많잖아. 정말로. 거기다 멘탈도 멀쩡하지 않아. 그래서 사실 지금 여자분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비정상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많단 말이야. 그럼 제가 거기 지적을 해요. 이게 여자분들 뭐 까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여자분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미디어는 아무도 여자분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 오히려 더 망가지길 바라는 것 같아. 더. 생각해. 지금 여자분들 정신병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자분들 좀 어리숙한 면이 있어도 이렇게 뭐 멘탈적으로 망가진 적은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어. 그것도 남자 때문일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여자들만의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문화가 일반화돼 버렸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멘탈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좀 적어졌습니다, 이게. 남들도 이제 여자분들 중에 뭔가 좀 열심히 살고 그런 어떤 좀 건강한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적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이제. 근데 여자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사회가 잘 보시고, 남자들이 문제 있다 그래.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들한테 문제점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겉도는 거고, 미디어는 또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여자들이 미안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여자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도보리 수단으로. 거기에 놀아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자꾸 이용당하지 말라고. 그런 미래의 농간에 짝짝꿍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뭐썰 같은 거 하면 여자분들 분명히 뭐 듣고 나면 기분 나쁠 거야. 나쁘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게 있으면 저는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제가 이런 얘기 백날천대 떠든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들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봐. 이런 뭔가 논리적인 얘기를, 이제 통계에 나와 있는 얘기를 부정할 정도로 지금 멘탈이 안 좋다니까? 아니, 뭔가 본인들이 기분 나쁜 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말이면 좀 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냥 자기들 기분 나쁘면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 진실이든 뭐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려다 보니까 맨날 대도하는 가문의 이설 같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유한 말이지만 오히려 그런 말이 더 인생을 골로 가게 만들지.
그런 말 좋다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달라지잖아.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답이 없어.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죠. 골고루 들어야지. 자, 또 답업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같이 일했던 카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와인이라고. 와인 같은 존재라고. 직장 내에서 정치질, 왕따 선동하면서 자기 객관화도 박살나서 자기가 1도 안 되어 있는 외모와 몸매, 그리고 정신머리로 본인이 와인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와... 더 대화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예 상종도 안 했더니 직장 내에서 안 좋은 것들만 더 하더라고요. 진짜 어휴. 아니 카페가 어떻게 직원입니까? 나 첫 문장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카페가 어떻게 직원이? 카페가 회사야? 뭐 스타벅스인가? 그나마 스타벅스는 뭐 직원 고용해주는데 여러분 스타벅스도 말이 직원이 그냥 알바생이야. 알바생. 그냥 고용한계가 좋은 알바생이에요. 좀 바쁜 알바지. 바쁜 알바. 여러분 스타벅스 이런 거 가지고 큰돈 안 됩니다. 이거 일도를 안 시켜. 이게 스타벅스 시급이에요. 시급. 그나마 대우가 좋은 게 스타벅스예요. 직원이라 보통 알바라 부르지 않나? 본인은 와인이라고요? 와인. 여자는 나이 먹으면 다 와인이 되나 보지? 근데 왜 그 와인을 아무도 찾지 않죠? 아니 그냥 나이 먹으면 다 와인 되는 건가? 근데 와인을 먹어 먹긴 했어요? 지금 여자분들 와인 사 먹을 돈 없을 텐데 집에 와인 저장고 있습니까? 와인 저장고 있어요? 아니 와인을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좋은 원료, 그리고 좋은 병, 그리고 좋은 숙성 장소, 좋은 온도, 이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야 와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자분들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멘탈도 정상이 아니고 거기다가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건강관리 안 되고 술, 담배, 문신, 몸이 안 좋은 거 다 하는데 그게 와인이 된다고 나이 먹어서. 온갖 이제 몸에 독이 되는 것들 많이 하는데 와인 된다고요? 자기들이 빡빡우기면 다 와인입니까? 와인을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만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보관한 적도 없으면서, 사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와인이야? 막걸리도 안 되는데 무슨 씨. 무슨 803 블루 막걸리보다 못하는데 무슨 막 무슨 와인이야 와인. 아니 아무도 사먹지 않는 와인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알아줘 이게. 어? 참 진짜. 아니 와인이라고 하면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잖아. 사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와인이야. 그리고 자기가 와인 같은 존재면 관리를 잘했어야 되잖아. 그리고 애초에 와인하고 여자랑 다른 건 뭐냐면 인간은요 그냥 나이 보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애초에 숙성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는요 나이 먹을수록 숙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기의 요구와 상관없이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여자에게 젊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걸 와인을 비유한 것 자체가 뚝배기 깨진 거죠. 이거는 여자는요 그 어떤 여자든 간에 나이 먹으면 그냥 가치 하락입니다. 가치 하락. 여자가 나이 먹어 가치가 올라간 사례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젊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예뻐도 나이 먹으면 답이 없어. 나이 먹으면 전성기 때 모습 구가 못합니다. 여자는 나이 먹어서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 같은 건 없습니다. 정말로. 왜냐 그런 안다움을 나이 먹었을까지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 숙성이란 거 올리지 않습니다. 와인이란 거 올리지 않아요.
여자는 가장 나이 어릴 때, 가장 젊을 때,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지. 나이 먹는다고 해서 뭔가 더 좋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떨어지죠. 오히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부정한 여자치고 멀쩡한 여자가 없죠. 오히려 여자가 현명하면 그런 거야. 자기가 가치가 가장 빛날 때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사는 거야. 자신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남자한테 먹힐 때, 그때 가장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가장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현명함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좋은 시도 날려먹고 이제 나이 먹어서 자신들이 와인에 원해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그 와인을 사 먹을 사람이 없어. 찾는 사람이 없어요. 백날처럼 와인이라고 누가 알아줘? 아니 생각해봐. 뭐 하나 장점이 없잖아.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지. 돈은 돈대로 없고. 멘탈은 멘탈대로 안 좋고. 그 남들이 싫어하는 요소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와인이야. 진짜 와인 회사에서 고소를 해야겠다. 고소를. 저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정신 차리지. 맞잖아요. 아니 웃기게 그런 거야. 와인 만드는 회사는 무슨 죄야? 포도주 만드는 회사 무슨 죄예요? 프랑스에 좀 고소했으면 좋겠네 진짜. 저딴 말 못하게. 맞잖아요. 우리는 이 와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지하창고에서 좋은 포도와 원료를 가지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이 나이 먹었다고 우리 와인을 그딴 식으로 갖다 붙이는지 맞잖아요. 프랑스 와인 회사분들 잘 들으세요. 와인 만드는 그 장인분들. 예, 이런 말 하잖아요. 고소하세요 이거 진짜. 아 진짜 소송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인 제조하는 과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나이 본 것을 와인하고 동급을 취급하고 있어. 어? 참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나이를 먹어도 정말 추하게 먹는가 추하게. 그냥 나이 먹으면 늙은 거야 늙은 거. 늙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이 먹으면 좀 멘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 먹으면 그만큼 남자한테 안 먹히는 거야. 남자한테 안 먹히는데 백날차는 와인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 잘 들으세요. 여자는 나이 먹으면 와인이 아니라요. 막걸리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도 안 찾습니다. 나이 먹고 아무도 안 찾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그 자기들끼리 와인이 뭐니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들 수준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와인이 뭐니 하지 마시고 현실 판단하세요. 오히려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더 비참해집니다. 나이 먹고 왜 저럴까 싶어가지고. 아무도 옆에 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